그러니까 확률 싸움이에요. 어차피 저도 하수고 전 선생님도 하수거든. 프로들이 보기에는 프로 선수들처럼 정확하게 못 친단 말이에요, 이런 거를. 그러니까 확률 높은 방법을 선택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두께가 2분의 1로 칠 만한 놈들을 치는 거예요. 얇은 두께일수록 어려우니까. 얇은 두께를 치려거든 아마 이렇게 겨냥해야 될 거예요. 거의 끝선을 향해서. 끝선을 향해서 겨냥하면 되려나? 이런 식으로. 그렇죠. 내가 앞에 이렇게 치는. 이렇게 치려고 하셨는데 얇은 두께가 항상 실수가 많아요. 그리고 얇은 두께의 단점이 뭐냐면 2분의 1보다 얇은 게 5분의 3도 있고 4분의 1도 있고 뭐 8분의 1도 있잖아요. 그 분리각이 다 제각각이 달라요. 근데 2분의 1 두께는 2분의 1로 맞은 놈이나 2분의 1보다 조금 두껍게 맞은 놈이나 분리각이 그냥 비슷해서 그 방향 언저리로 가거든요. 이렇게 있어서 이걸 얇게 비껴치기로 친다 그러셨던 거잖아요. 빨간 공이 아까는 내가 이만큼 올라와 있었다고요. 지금 이 기울기가 한 칸, 두 칸, 세 칸, 네 칸, 다섯 칸, 여섯 칸 기울기 정도 됐거든요. 여섯 칸 기울기 정도 돼. 3팁 주면 아마 여섯 칸 기울, 최대 회전을 주고 얘를 얇게 치면 여섯 칸 기울기만큼 아마 가게 될 거예요. 그러니까 1.5팁 정도 주고 2분의 1 쳐볼게요. 옆으로 가야 되는데. 뭐, 이런 식이 그 방향 비슷하게 보내는 데는 이게 무리가 없죠.